밤사이 300mm 가까운 비가 내린 부산.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고 화물차 두 대가 아래 빠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크기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산소방본부 소속 배수 차량과 5톤 화물차 등 차량 두 대가 구멍으로 빠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인근의 고속도로에선 도로변 경사면을 타고 내려온 흙탕물이 물안개까지 일으키며 무서운 기세로 쏟아집니다. 인근 창원의 한 터널 일대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창원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창원 터널 김해 방향 도로와 불모산 터널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선 차량들이 바퀴까지 차오른 빗물 탓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움직이는가 하면 최근 공사를 마쳤다는 대전 보문산 인근의 뚝은 이번 피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습들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경남 창원에 341mm, 부산 북구 269mm, 충남 서산 264mm, 전북 익산에 223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과 충남 서산 등지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커졌고 제주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누적 강수량이 667m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부산, 충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13개 시군구에서 대피 인원이 377세대, 608명에 달했습니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호우는 제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플라산이 우리나라로 방향을 튼 뒤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한반도에 더 많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했고 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호우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은 저녁까지, 영남은 밤까지 강수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